안 넣어 멍충아. 아 이거 안 만들어 봤잖아 바보야. 푸푸 쿠쿠 하세요 쿠쿠 쿠허 쿠허. 비 오는데 뭐 하려고. 오늘은 이미 장을 봐봤어요. 뭐 할지 오늘은 실패할 일 절대 없어. 아 오늘 근데 진짜 사람 많더라. 비 오는데 다 물놀이 가나봐. 아 오늘 님들 저 진짜로 큰맘 먹고 불고기 수입산 안 샀습니다. 한우로 샀어요. 한우 오늘 이것도 필요해요. 이것도 사왔다고요. 근데 이거는 맛보다는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. 아니 오늘 실패 안 하려고 소뚜껑 안 해. 소뚜껑 버리시는 건가요? Fuck you! 오늘의 국방은 오늘의 국방은 이건 근데 왜 빵 냄새만큼 맛있지 않을까? 오늘의 국방은 소불고기 샌드위치. 준비를 해볼까? 오늘의 국방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요 이거는 불고기용 고기인데요 이거를 뜯어가지고. 난 근데 왜 맨날 고기로 하는 게 많을까? 제가 먹을 만큼만. 내가 먹을 만큼 이 정도면 되겠죠? 도넛.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간장을 4-5스푼. 1, 2, 3, 4 정도만. 설탕도 한 2스푼 정도. 후추도. 아 맞다 마늘. 다진 마늘 넣습니다. 그걸로 쪼글쪼글 비벼주면 끝이에요. 아, 파 안 넣어 멍충아. 아 이거 안 만들어 봤잖아 바보야. 이거 불고기 아니거든 멍충아. 쪼물쪼물 비벼서 재워줍니다. 아니 근데 이건 뭐임? 껍질을 깠는데 껍질이 있어. 아빠한테 전화 미리 했어야 되는데. 집에 올 때 놀라지 마. 개판일 거야. 아빠가 맨날 어디 갔다 오면 집 개판된다고 나한테 승질 겁나네. 아 진짜. 이 친구를 채 썰어주십시오. 난 좀 얇은 게 좋은데. 겁나 얇게 해야지. 나 칼질 생각보다 잘하지? 나 양파 잘 썰어. 버터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 않나? 버터도 넣어줍니다. 자, 불 좀 줄여준 다음에 양파를 넣어서 달 색깔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. 원래 오늘 소뚜껑에다 이거 하려 했거든요. 근데 소뚜껑에 또 망할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.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줘요. 안 돼요. 이거 갈 색까지 볶아야 됩니다. 왜냐고요? 제 맘이니까요. 근데 계속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 늦게 되는 것 같음. 그리고 이거를 할 때까지 우리는 빵 끝을 먹을만치 잘라요. 그리고 이걸 반 갈라줘요. 빵칼이 있는 사람은 빵칼로 하세요. 손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. 자, 이 정도면 됩니다. 이거를 그릇에다가 따로 담아주고 여기 기름 살짝 두르고 고기를 바싹 익혀야 돼. 바싹. 왜냐면 물이 나오면은 그 샌드위치에서 질질 다 흘러지거든요. 빵 먹는데 제로 국물 나오면 빡치게. 그래 제 빡친다니까. 아직 이게 물기가 보이시죠? 아 소스 만들어야 되는데. 소스. 아니 이거 그릇 졸라 많이 들어가네. 우선 잠깐 불을 꺼놓고 소스를 만듭니다. 모르겠다 내 맘대로. 그건 좀. 마요네즈도. 아 고기 맛있냐고요? 나 한번 먹어볼까? 맛있다. 맞아요. 여기 스리라차 넣어도 맛있을 건데 오늘은 매콤한 거 싫어. 근데 여기다 꿀을 넣어주면 좋거든요? 꿀 없는데 연유 넣으면 안 되나? 그리고 이렇게 섞어줍니다. 빵에 소스를 발라주세요. 저는 소스충이라서 소스 듬뿍. 자, 여기다가 소스 듬뿍. 한 곳에는 매운 그 스리라차 같은 거 넣어도 맛있을 듯? 아, 근데 여기에다가
다진 양파 넣어서 넣은 다음에 소스랑 같이 비빈 다음에 넣어도 식감도 좋았을 듯? 아, 저는 양상추 말고 청상추. 국산은 안 씻어도 되거든요? 예쁘게. 이렇게 아래에다가 장식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기를 올려요. 그럼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고기 듬뿍! 오! 이건 맛있겠지? 저 상추 큰 거 좋아해요. 다른 약재 없어요. 잘 만들었지 않나?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아 맞다, 양파 먹어야 된다. 와, 양파 볶아놓고 안 넣을 뻔했다. 자, 다시! 양파!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의 목표, 이거 다 먹기. 이렇게 먹냐 이거? 우와! 빵이랑 상추만 먹는다. 원 팔뚝만한 상추쌈을 드시네. 키읔키읔. 원 크니까 왕맛있다. 바게트 빵 안 좋은 점. 너무 뻑뻑함. 하나 다 먹을 거니. 위에 석탄은 뭐죠? 석탄 아니에요. 오늘은 완전 성공했다고요. 오늘 맛있어 보이지? 오랜만에! 아니, 느끼하지도 않아. 어제에 비하면 선율이. 어제 다시 보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, 어제 실패한 이유를 알았어요. 왜냐면은 고기를 올려두고 내가 토치질을 계속하니까 그 재들이 계속 올라온 거야. 맛있다. 이거 소스를 더 하면 좋을 듯? 왜냐면 소스랑 같이 씹히는 데가 진짜 맛있음. 어때요? 많이 먹었지? 이거 맛있다 근데! 거의 다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아 근데 님들 이거는 진짜 추천함. 진짜 맛있다. 한 입 더 먹어야지. 너무 맛있었어. 하.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그 소스 만들 때 완전 작게 다져가지고 양파를 다져가지고 넣으면 식감도 좋을 것 같아.